4절 인터페이스 사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는요, 다양한 곳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에 여러분이 그 고용 객체를 이제 대입하는 그 위치가 다양할 수가 있는데요. 어디서 이제 대입이 됐느냐에 따라서 인터페이스의 사용 위치가 이제 달라지겠네요. 자,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여러분이 그 필드에 인터페이스 변수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고용 객체가 초기값으로 이제 대입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생성자에서도요. 자, 매개 변수로 인터페이스 변수를 선언해서 나중에 객체를 생성을 할때 여러분이 이와 같이 고용 객체를 이제 대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이 인터페이스 변수에 대입될 수 있는 객체는요, 이 인터페이스로 사용 가능한 객체, 즉이 인터페이스의 고용 객체라면 얼마든지 여기에 이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뭐 오디오도 들어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변수가 사용되는 곳이, 자, 메소드 안에서 여러분이 로컬 변수로 이렇게 인터페이스 변수를 선언해서, 자, 여기에서 또 고용 객체가 이제 대입이 되어 사용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에, 자, 매개 변수로 또 인터페이스 변수가 사용이 되어서, 자, 이 자리에 그, 자, 다양한 고용 객체가 대입이 되어서 메소드를 이제 호출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인데요. 자, 앞으로 뭐 생성자의 매개 변수와 메소드의 매개 변수에 이렇게 인터페이스 변수가 사용이 되면 생성자를 호출할 때 그리고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 바로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어떠한 객체든 다 여기에 대입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서는 오디오만 넣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텔레비전도 이제 넣을 수 있고요. 여기도 이제 오디오도 넣을 수 있다는 거잘 명심을 하시고요. 그래서 매개 변수가 어떤 타입인지를 잘 이제 보셔야 되겠네요. 그죠? 예전에 우리가 상속에서 그 여러분이 매개 변수가 클래스 타입이 되면 자, 그 클래스 타입의 객체가 물론 들어올 수도 있지만 다양한 자식 객체도 들어올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도 비슷한데요.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매개 변수로 사용되면 여기는 다양한 구형 객체가 대입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페이스 변수에 구형 객체가 이제 대입이 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추상 메소드를 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호출을 했을 경우에 자 구형 객체에 실제 재생이 된 메소드, 즉 실체 메소드가 실행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이 추상 메소드의 사용은 결국은 그 개발 코드에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사용을 이제 하는 거고, 자 추상 메소드가 호출되면 결국은 실행은 이 구형 객체에서 이제 실행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 자 이와 같이 이제 구형 객체를 자 만들어서 인터페이스 변수에 이렇게 대입을 하고 나서 그래서 이 변수를 통해서 추상 메소드를 이제 호출하게 되면 결국 텔레비전에 자, 턴온이 실행이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마찬가지로 턴오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추상 메소드인 턴오프를 호출하게 되면 결국 텔레비전에 턴오프가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개발 코드에서 자, 인터페이스인 리모트 컨트롤을 자, 사용을 하는데요. 이때 이 리모트 컨트롤이 가지고 있는 추상 메소드를 이제 호출했을 경우에, 자, 실질적으로는 이제 구형 객체, 뭐, 텔레비전이라든지, 이제 오디오가, 가지고 있는, 턴온이라든지, 턴오프가 이제 실행이 되어서, 결국, 자, 이 실행문이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인터페이스는요, 이 개발 코드와 구형 객체의 중간에서
이 개발 코드가 그 여기 있는 메소드를 호출했을 경우에 실제 고용 객체에 얘가 호출되도록 중간에서 접점 역할을 하는 이 개발 코드와 고용 객체의 중간에서 메소드 호출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추상 메소드 사용을 코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전에 그 작성했던 자, example 1을 복사를 했어요. 그 추상 메소드 사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example 01 name implemented class라고 하는 이 패키지를 자, 복사를 해서 다시 페이스트를 하고요. 여기는 이제 섹션 4에 자, example 1에 자, abstract 자, 메소드 자, use라고 이렇게 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 자, 여기에 오디오 자, 리모트 컨트롤 example 텔레비전이라는 클래스가 그대로 복사가 됐는데요. 자, 리모트 컨트롤은 여러분이 인터페이스죠. 그래서 두 개의 상수, 그 다음에 세 개의 추상 메소드, 그 다음에 디폴트 메소드 하나, 그 다음에 정적 메소드 하나인데, 자, 지금은 이 추상 메소드에 자, 포커스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텔레비전과 오디오는 각각 그이 리모트 컨트롤이라는 자, 이 인터페이스에 자, 추상 메소드 세 개를 자, 재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턴온 같은 경우에는 TV를 켭니다. 턴 오프는 TV를 끕니다. 그리고 셋 볼륨은 자, 여기에 들어오는 값을 가지고 결국 이 볼륨의 값을 저장을 하는데 민 볼륨과 맥스 볼륨을 초과하는지를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민 볼륨과 맥스 볼륨 사이에 있는 값으로 올바르게 자, 값이 저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코드를 작성을 했었죠. 자, 오디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디오도 자, 세 개의 그 추상 메소드를 재정의를 해서 자, 비슷한 방법으로 자, 실행 내용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리모트 컨트롤 example에서 우리가 추상 메소드를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그 저번 예제에서 이렇게 인터페이스 변수에 그 이와 같이 이제 고용 객체를 이제 대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배웠죠.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 변수에 자, 여러분이 너를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변수도 여러분이 참조 변수이기 때문에 고용 객체가 이제 대입이 되기 전에 이와 같이 널로 초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변수에다가 이제 고용 객체를 대입을 할 건데요. 그래서 텔레비전이라고 고용 객체를 대입을 해주고요. 자, rc.turnOn이라고 하는 자, 추상 메소드를 호출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실행되는 것은 텔레비전에 이제 turnOn이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TV를 켭니다가 나오고요. 자, 또 rc.turnOff를 했을 경우에 자, 역시 자, TV를 껍니다가 나오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구형 객체로 자, 오디오를 여러분이 이렇게 대입을 하고요. 자, rc.turnOn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자, 누구의 turnOn이 실행될까요? 예, 오디오의 turnOn이 실행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turnOff도 한번 해봅시다. turnOff. 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인터페이스에 있는 추상 메소드를 호출한다는 것은 결국 구형 객체의 그 추상 메소드의 재정의된 메소드, 즉 실체 메소드가 이제 호출이 되어서 이렇게 실행 결과가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이번에는 디폴트 메소드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디폴트 메소드는요.
자바 8에서 추가된 인터페이스의 새로운 이제 멤버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코드를 보시면 자 인터페이스를 선언을 할때 자, 이와 같이 디폴트라는 키워드를 넣고 자, 그 다음에 메소드를 이렇게 선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디폴트 메소드인데요. 추상 메소드와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는 실행 블록을 직접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디폴트 메소드는요, 인터페이스만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setMute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호출하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이 인터페이스로 막바로 dot를 사용해서 이렇게 호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만 가지고는 막바로 이렇게 호출을 할수 없다는 거. 자,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얘를 호출할 수 있느냐면 반드시 구형 객체가 인터페이스에 대입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코드를 보시면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이제 구형 객체를 일단 인터페이스 변수에 대입을 하고 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인터페이스 변수를 가지고 자, 디폴트 메소드를 이제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디폴트 메소드에 바로 이어 그 실행 블록이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어찌 보면은 이 디폴트 메소드는요, 이런 그 구형 객체, 즉 텔레비전의 인스턴스 멤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형 객체를 만들 때 결국은 이 인터페이스에 있는 디폴트 메소드가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구형 객체가 있어야만이 디폴트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모든 구형 객체, 다시 말해서 이 리모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모든 구형 객체는 다 이런 디폴트 메소드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 메소드로 이제 사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그 구형 객체, 텔레비전이라는 이런 구형 객체가 그 인터페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이런 디폴트 메소드의 내용이 맞지 않아서 따로 여러분이 구현 클래스를 만들 때 자, 이것을 재정의해서 내용을 바꾸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그 내용은요, 코드를 작성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메소드 사용을 코드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드는데요. 자, 섹션 04의 example 2에 자, 디폴트 메소드죠. 디폴트 메소드 use라고 패키지명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패키지 안에는요. 지금 우리가 이전에 작성했던 자, 요 클래스들, 자, 리모트 컨트롤 그리고 구현 클래스인 텔레비전 오디오 그리고 실행 클래스 이런 것들을 다 복사를 해서 자, 여기다가 이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리모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한번 보시죠. 그래서 열어보시면은, 자, 여기에 우리가 디폴트 메소드를 하나 이렇게 선언했었죠. 그래서 setMute라고 하는 메소드인데요. 자, 외부로부터 그 불리언 값인 자, mute 값을 받아서, 그래서 이 mute의 값이 true가 되면, 자, 무험 처리합니다라고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mute의 값이 false가 되면, 자, 무험 해제합니다라고 이제 출력하는 메소드예요. 자, 그러면 이 디폴트 메소드를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하느냐예요. 자, 이 디폴트 메소드를 사용을 하려면요. 반드시 구현 객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현 클래스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텔레비전이 구현 클래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에서 자, 인터페이스를 이제 구현을 해서 우리가 추상 메소드를 이렇게 자, 재정의를 했었죠. 자, 근데 디폴트 메소드는요, 지금 현재 텔레비전에는 없습니다. 자,
하지만 그 리모트 컨트롤에 선언되어 있는 이 디폴트 메소드가 이 텔레비전 클래스의 인스턴스 메소드로 선언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디폴트 메소드를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이 객체를 이제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지만 디폴트 메소드가 인스턴스 메소드로 이제 선언이 되어 있다고 보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호출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리모트 컨트롤 이그잼플이라고 하는 실행 클래스에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볼 건데요. 자, 인터페이스 변수를 선언하고, 자, 널로 이제 대입한 거는 이제 그대로 두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그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바로 이 구형 객체를, 자, 지금 인터페이스 변수에 이렇게 대입을 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추상 메소드를 이렇게 호출한 것을 기억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인터페이스에 자, 구형 객체가 대입이 되고 난 이후에 자, 디폴트 메소드를 비로소 호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set, mute 이렇게 주고요. 자, 여기서 이제 true를 한번 주보겠습니다. 자, 리모트 컨트롤러의 그 뭡니까? 그 setMute가 자 디폴트로 이렇게 이제 선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 setMute를 이제 호출을 하는 거예요. 자 실행을 해보면요. 자 이렇게 그 setMute가 이렇게 실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비전이라는 구형 객체가 대입이 되지 않으면 자 setMute를 이렇게 호출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리모트 컨트롤 점 setMute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자 구형 객체가 대입이 되어야만이 자 호출할 수 있다. 따라서 디폴트 메소드는 자 구형 객체의 인스턴스 메소드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자 필요에 따라서 그 디폴트 메소드는 자, 구형 클래스에서 재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텔레비전에서는 자, 인터페이스에 정의된 바로 이 setMute의 기본 내용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우리는 이제 오디오라고 하는 구형 클래스에서 자, 이 인터페이스에 정의된 이 setMute를 재정의를 해서 내용을 변경한 후에 사용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오디오라고 하는 바로 이 구형 클래스에 자 여러분 자 제일 하단에서 자 우리가 디폴트 메소드를 이제 재정의해서 사용을 해볼 건데요. 자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서 자 여러분 set mute라고 하는 자 디폴트 메소드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재정의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의를 하니까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재정의할 때는요 여러분이 디폴트라고 하는 이 키워드는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폴트란 키워드는 이제 인터페이스에서 자 여러분이 디폴트 메소드를 선언하기 위해서 붙여주는 키워드고요. 실제 구형 클래스에서 재정의를 할 때는 자 디폴트라는 키워드는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setMute의 내용으로 자 이렇게 제가 코딩을 했다고 자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그 오디오 클래스의 그 뭡니까 필드에다가 그래서 여기에 매개값으로 받은 이 mute를 자 대입을 이제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mute가 오디오 클래스의 필드로 선언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위에다가 private, 자, boolean, 자, mute라고 이렇게, 자, 선언을, 자, 해 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필드에다가 받은 매개값을 대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if 문을 사용을 해서, 자, mute가 true가 되면, 자,
오디오 모음 처리를 합니다. 자, 오디오를 더 추가했죠. 그리고 뮤트가 폴스일 경우에도 자, 오디오 모음 해제합니다. 해서 오디오를 더 추가를 해서 자, 이렇게 재정의를 했습니다. 자, 인터페이스에 선언된 이 디폴트 메소드는요, 이와 같이 구형 클래스에서 내용을 변경을 해서 다시 재정의를 이제 할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실행 클래스로 가서, 자, 이번에는 자, 오디오라고 하는 구형 객체를 만들어서 인터페이스에 대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rc.turnOn이라고 해서 추상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배웠고요. 자, 여기서 rc.setMute라고 해서 자, 여기에 이제 true를 넣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setMute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요. 자, 인터페이스의 자, 디폴트 메소드로 이제 원래 선언이 되어 있었는데 자, 오디오가 재정의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오디오의 setMute가 자, 실행이 될 겁니다. 비록 타입은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자, 이렇게 호출을 하지만 자, 실제적으로는 자, 오디오에 재정의 된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오디오가 추가되어서 자, 출력이 된 것을 볼수 있죠. 이번에는 정적 메소드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죠. 자, 정적 메소드 역시 자바 8부터 인터페이스에 추가된 새로운 멤버인데요. 이 정적 메소드는 일반 클래스의 그 스태틱 메소드, 즉 정적 메소드 선언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이 정적 메소드는 여러분이 그 인터페이스만으로도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로 바로 호출이 가능한데, 자, 코드상에서 이렇게 자, 스태틱 키워드로 이렇게 선언된 메소드를 이야기하고요. 인터페이스에서 이와 같이 이제 스태틱 메소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행 블록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행 내용을 작성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이 정적 메소드를 이제 호출을 하려면 자, 구형 객체가 필요 없고요. 막바로 인터페이스 자, 이름으로 막바로 도트 연산자를 사용해서 자, 이 정적 메소드를 이제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적 메소드를 코드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죠. 자,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들고요. 그래서 이그잼 3에 자, 디폴트가 아니라 이제 스태틱이죠. 자, 스태틱 메소드 use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우리 이전 예제에서 그 여러분이 리모트 컨트롤.java 하고 그다음에 리모트 컨트롤 example.java를 카피해서 자, 지금 현재 프로젝트 현재 패키지죠. 현재 패키지에 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리모트 컨트롤 example에서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자, 이 코드는 다 지우고요. 자, 메인 메소드만 남겨 두겠습니다. 자, 리모트 컨트롤 인터페이스에서 자, 우리가 자, 정적 메소드를 하나 선언해 두었죠. 자, static 이렇게 우리가 선언을 했는데 자, change battery라고 하는 바로 이 메소드가 실행할 때즉이 내용이 출력이 되도록 자, 그렇게 우리가 정적 메소드를 자, 선언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 메소드를 어떻게 호출을 할수 있느냐를 보죠. 막바로 인터페이스로 막바로 호출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따로 구형 객체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리모트 컨트롤 자, 점, 자, change 배터리 이렇게 해서 이제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클래스에서 정적 메소드를 호출할 때도 여러분이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막바로 접근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로 정적 메소드는 인터페이스의 이름을 가지고 막바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요. 자, 이렇게 실행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